에, 그래서 내 차가 앞머리를 들어서 반대편 쪽으로 돌려놓으셔서 우리 목사하고 전도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김포공항 쪽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거기다 기도를 쌓게 훈련을 시키실 때 내가 두려워서 불 꺼진 그 교회 위쪽 한 2층을 올라가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너를 죽일 자는 나 외에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용기를 내고 아,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를 죽일 자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고 자신만만하게 캄캄한 데를 올라갔을 때 좀 강대상 켜지는 소리 나던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두려움이라든지 불평불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말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 소망이 넘치고 오래 참고 소망이 넘치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래 참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죽일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숨을 35년 동안 이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뭐 교통사고를 갖다 위장하고 청부살인을 시키고 독극물을 뿌리고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때 나에게 용기를 주신 분은 이 세상에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죽일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진노 아래 그들이 놓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이나 모든 세상에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 광야 40년을 도는 40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도는 애굽 백성들이 돌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던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죽일 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나 외에는 너를 죽일 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해 보았습니다.